이 엑사필 레저 같은 경우는 조금 태생부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금융 기반, 그러니까 금융사들에게 B2B로 제공하려고 했던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이제 리플과 SC의 소송 같은 경우는 이 XRP가 과연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투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지금은 증권이 아니라고 어느 정도 잠정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부터 더 먼저 나온 블록체인이에요. 뭔가 이런 블록체인 커뮤니티도 일단 이거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커뮤니티가 커야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도 받고 그 위에 개발자들도 와서 빌드를 하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페이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먼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퓨처머니, 저는 오진석이고요. 자, 오늘은 카탈라이즈 리서치의 이현재 CEO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탈라이즈 리서치,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름이 많이 들리는 블록체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현재 CEO의 개인적인 이유, 카탈라이즈 리서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뭐 하는 곳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카탈라이즈 리서치 언제 시작됐습니까? 저희는 이제 2017년도에 시작을 한 팀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017년 10월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 블록체인 연구회라는 학회를 이제 창립을 했었고, 그때 이제 초대 회장으로 역임을 한 바 있고, 그때 이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투자도 하고, 블록체인에서 대해서 공부도 하고 네. 하는 그런 팀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카탈라이즈 리서치라는 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네. 이게 학사죠? 학사. 학사. 학부 때 네. 지금 회사를 만든 게 지금 한 5, 6년 됐다 이 그쵸.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기하네. 전공이 뭐예요? 저는 이제 전기전자를 전공을 했습니다. 아, 전기전자를 전공하셨고, 네. 특히 이제 뭐 IT에 관심이 많으셨을 테니까,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회사 중에 IT 쪽에 이제 진로를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창업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굳이 근데 또 블록체인 크립토 이쪽이 된 거네요. 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처음 비트코인을 접하게 됐었고, 그때는 이제 투자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역시. 네. 그때 이제 투자를 하다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뒷면에는 과연 어떤 기술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궁금증 때문에 시작을 했었고, 그런 궁금증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때는 이제 또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사람들이 모르는 개념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뭐 어떤 식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2017년 10월이면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뉴스를 할 텐데 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시세에 대한 뉴스는 정말 지상파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그게 뭔지 알려주는 데는 잘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학회를 만들게 된 이유도 되게 재밌는데요. 학회를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블록체인으로 검색도 해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네, 이더리움이나 모르니까. 뭐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네. 없더라고요. 없죠. 특히나 이제 한글로 된 이런 자료들은 아예 그냥 없다시피 했었고, 비트코인 백서를 한글로 번역한 건도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혼자서 공부하기는 조금 이게 무리가 있겠다. 나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조직을 한번 만들어볼까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연세대학교 블록체인 연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5년에서 6년 네, 됐고 지금 이제 12기를 뽑고 있더라고요. 이미 다 뽑은 것 같습니다. 학회에서 네. 뽑고 있고, 그러면은 그 학회 출신들이 카탈라이즈로 많이 영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은 뭐 인턴도 그렇고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은 좀 많은 포션이 저희 후배들, 특히 학회 후배들을 좀 그래요? 많이 모시고 있어요. 이거 요새 문제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특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없이 뭐 워낙에 좀 가깝게 지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제 채용을 할 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그 개인의 성장 측면에서 좋고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 측면에서 좋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카탈라이즈 리서치가 일을 할 때 연세대학교 이 블록체인 학회 같은 곳에 이미 아는 친구들이 있고 그쵸. 같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네.
이미 알고 서로 이제 밥을 같이 먹던 사이인 네. 후배들을 회사로 영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뭔가 저희 회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으라고 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 회사를 거쳐서 더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좀 단기간 일하셨던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후에 저희가 좀 뭐라고 하죠? AS라고 하나요? 이런 좀 최대한 가고 싶은 회사에 좀 소개도 시켜주고 좀 그 여기에 거쳐가신 분들이 미래를 조금 더 탄탄하게 그려갈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탈라이즈 리서치가 이제 K리그 최고의 네. 축구팀이라면 이제 토트넘도 가고 네, 바이에른 뮌헨도 갈 수 있도록 네. 오퍼가 오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지원해 준다. 네. 저는 이게 되게 뜻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학회를 운영할 때도 되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학회에서 좀 이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이 산업에서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이 학회 출신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 업계에 나가서 인정받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던 조직이 어떤 사람들을 인재를 육성을 해서 좀 뜻깊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좀 이게 되게 좋은 영향이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뿌듯하기도 하고 실제로 어디 나가서 저희 학회 출신 혹은 저희 회사 출신이 가서 뭐 해커톤에서 수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 가서 되게 중력을 맡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죠. 네. 이제 선배가 되셨군요. 그렇죠. 네. 그런 선배의 노릇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 잘하고 계시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인큐베이팅 회사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블록체인 인력 양성 학교도 아닐 텐데 네. 그래서 카탈라이즈 리서치는 뭐 하는 데인데 라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부연 설명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어떤 블록체인 회사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그 하나의 예시로 그 아발란체 글로벌 마케팅 팀이랑 일을 한 1년 가까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했을 때 그 아발란체 회사가 글로벌 마케팅을 어떻게 조금 더 데이터 기반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 측면도 그렇고 어떤 모든 리소스 측면에서 어떻게 글로벌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부터 그 실행까지 저희가 직접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발란체의 아바랩스가 하고자 네. 하는 타겟팅이 국내 시장인 거예요? 아니면 해외 시장인데 그거를 카탈라이즈가 대응하는 거예요? 저희가, 해외 시장을? 네, 저희가 이제 했던 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온오프 체인 모두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어떤 아발란체의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한 다음에 이 C레벨한테 데이터 기반의 분석된 자료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조언 역할을 한다고 그럼 거기서 조언해서 넘어가는 데이터에 포함된 것이 뭐 하다못해 커뮤니티 전략부터 해서 그렇죠, 마케팅 맞습니다. 전략도 있겠고 네. 개발 단계에서의 플랫폼에 뭐 결함이 있으면 그것도 체크를 할 것이고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클 것 같다. 사이즈 저희가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좀 많이 일하는 회사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아직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신에 좀 오래 여기에 있었다 보니 굉장히 어떤 산업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리테일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캐치를 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뭐 한 5, 6년 이상 됐으니까 네. 상황 판단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인 것만 봤을 때도 그 뒤에 어떤 이유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잘 캐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크립토 씬의 약간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이 네.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네. 인한 요인들 네. 그걸로 인해서 전략이 수정되고 일종의 시세에도 영향까지 미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거 많이 접하시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옛날이라고 하면 이제 2017년, 18년 이런 되게 옛날은 아닌데 옛날이네요. 예, 옛날, 완전 옛날인데 예. 이 파운더들이 파운더급들만 접할 수 있는 어떤 내부 정보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접해서 먼저 코인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온체인 데이터를 굉장히 잘 다룰 줄 알고 그다음에 이런 내부 데이터들을 공개적으로 하려는 이런 툴들 및 어떤 이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갖고 있는 정보 가지고 뭔가 네. 코인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액션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C레벨들은 조금 더 윗단에서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세요. 저희는 조금 더 소위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짜치는 일들. 짜치는. 네, 데이터들을 쭉 끌어모아서 네. 이런 것들 정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손 가는 걸 할 테니 니네 이제 이름 있는 그쵸. 진짜 블록체인 개발사들은 정말 개발을 해라. 네. 그쵸. 뭐 그런 더 거잖아요. 중요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데이터를 모아주는 거는 카탈라이즈가 해주겠다. 네.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거 그리고 한 블록체인에 뭔가 이름이 걸린 프로젝트를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XRP 네. 리플이라 그러죠. 네. 리플 랩스가 하고 있는 그 리플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리플이라고 했다가 XRP라고 했다가 네. 지금 이름이 막 바뀌는데 정확히는 이게 XRP가 맞습니까? 뭐 XRPL도 있고 뭐 많은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정리를 드리자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다 퉁쳐서 리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XRP는 코인 이름입니다. 코인 이름이고 XRP 레저는 이 코인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 레이어 1 블록체인인 것이죠. 네.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위에 ETH라는 코인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것처럼 똑같이 XRP 레저 위에 돌아가는 코인 이름이 XRP인 거고 이 XRP 레저를 처음 개발한 게 리플 4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리플 했을 때는 코인 이름을 하지만 사실 리플이라는 것은 이 개발 4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BTC라고 부르는 그쵸. 게 원래는 맞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고 그럼 저희는 지금 여기서는 뭐 XRP라고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공식 명칭을 써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 이거를 강요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네. 결국에는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드리면은 조금씩 고쳐 나갈 커뮤니티 이름부터 리플 커뮤니티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편하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플 얘기를 왜 하냐면 파트너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XRP 랬죠. XRPL의 파트너사라는 게 사실 그것도 개념이 좀 애매한 네.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거를 뭐 리서치를 하는지 혹은 네. 대행을 하는지 그거를 네.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좀 더 이제 관계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XRPL의 파트너는 아니고 저희는 리플의 파트너가 죠 아, 다른 거예요? 네, 완전 다른 거죠. 왜냐면은 XRP 레저는 사실 오픈소스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산업에서 이더리움과 파트너를 맺었다라는 것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재단하고 맺었다. 그쵸, 재단하고 맺었다라든지 뭐 개발사, 아발란치면 뭐 아발랩스랑 뭐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저희도 그 개발사인 리플사랑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고 그 파트너십의 목적은 이 리플사가 개발한 XRP 레저라는 레이어 1 오픈소스 블록체인을 조금 더 한국 개발자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리플, 그러니까 XRP, 네. 네. XRP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호불호가 강합니다. 그쵸. 물론 예전부터 이제 지지자분들이 워낙 많은 그런 블록체인이자 코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이슈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뭐 SEC랑 리플 간의 소송이 있는데 물론 내용 간의 해석이 이제 서로 약간 입장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반쯤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 같다. 이걸 보면서 좀 뭔가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 받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시작했다. 네, 이제 시작이다. 왜냐면 오래됐는데. 네. 굉장히 이 문제는 오랫동안 묵혀왔던 거고 사실 이 지금 산업과 이 실제 어떤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규제 편입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관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리플과 SC의 소송 같은 경우는 이 XRP가 과연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투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지금은 증권이 아니라고 어느 정도 잠정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 그러면은 증권이 아니고 이제는 오픈소스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코인이야. 그랬을 때 이 코인이 정말로 이 탈중앙화를 이루면서 어떤 가치를 지닐 것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있어서 그러면 증권이 아니면은 어떤 법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고, 네네.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를, 투자 관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논의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뭐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조금 더 다른 해석도 있고, 네. 또 내용을 보면은 기관의 블록딜은 증권이고, 네. 이제 개인이 거래소에서 개인이 사고판 거는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증권법 자체를 판단한 것은 또 아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요. 더다가 SEC가 항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아직 항소 단계가 또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지켜봐야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세상에서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리크롬 증권이든 아니든 이제 리플이 쓸모가 있고 또 그 네트워크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본연의 실질적인 증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쵸. 그거는 뭐에서 나온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맡은 이 미션이 이 XRP 레저를 이 한국 개발자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그런 이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나요? 하나는 네. 이제 교육. 이 XRP 레저가 무엇이며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개발자들은 여기 이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빌드를 할 수 있는지, 교육이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DevRel이라고 하죠. 프로젝트를 XRP 레저 위에서 만들 때 저희가 기술적인 조언 및 어떤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PI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문서에 가서 어떤 부분을 뭐 참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주는 거죠. 그렇죠. 매뉴얼을 주고 제가 조금 더 원활하게 온보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 빌딩입니다. 커뮤니티 빌딩도 이게 중요하죠. 워낙에 이제 오픈소스고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되어야 계속해서 이 솔루션이 성장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작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커뮤니티 빌딩, 특히 이제 한국 개발자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저희가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리플의 이제 지지자들의 커뮤니티를 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리플에 대해서 또 믿고 지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XRP 레저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 이런 부분 잘 모르세요. 네. 왜냐면은 그런 게 있어? 그거랑 리플이랑 무슨 관계야? 네, 리플 갖고 있는 사람도 그쵸? 물어보면 네이버 검색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 뭐야? 네. 그렇게 되물어보시거든요. 그거 그냥 리플이 일단 코인의 이름인 것부터 해서 그쵸? 유명해.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개발자들이 이 XRP 레저를 가지고 NFT라든지 DeFi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세요. 심지어 말이야.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되물어 보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 것이죠. 이제 할 일이 많겠구나. 할 일이 많다. 갈 길이 너무 멀다. 저희 블록비디오 이제 블미 퓨처머니 나오신 김에 네. 그럼 리플이 뭔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고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더리움보다 더 먼저 나온 블록체인이에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중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NFT도 만들 수 있고, 요즘은 굉장히 계정 추상화부터 시작해서 레이어 2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발달했는데, 이 XRP 레저 같은 경우는 조금 태생부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금융 기반, 그러니까 금융사들에게 B2B로 제공하려고 했던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네. 조금 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국가 간 결제, 국가 간 송금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더리움은 사실 어플 만들기 좋은 그쵸. 블록체인인 것 같고 네. 리플은 일종의 머니 트랜스퍼용 맞습니다. 블록체인이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비트코인에 좀 더 가까운 게 리플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해요. 네, 뭐 사실 구조는 좀 봐야겠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리플이 블록체인도 아니지 않냐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탈중앙화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런 것들에서 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탈중앙이 얼만큼 되어 있냐를 봤을 때는 이 노드의 개수 그다음에 이 노드의 접근성 이런 걸로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채굴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채굴을 할 수가 있고 누구나 노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힘들긴 합니다만 힘들긴 합니다만 그런 네. 것들을 굉장히 접근성이 되게 낮은 거죠. 네. 하려면 할 수 있고 네, 높은 거죠. 예. 그렇다 보니 탈중앙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노드를 운영을 한다고 해서 보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노드를 운영할 이유가 사실 부족한 거죠. 아, 노드를 운영했을 때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럼 XRP는 어떻게 나오는 구조예요? XRP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상이 없어도 이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기 위한 어떤 의지를 조금 더 보는 거죠. 의지를 좀 더 보고 그 위에서 그냥 돌아가는 어떤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회사들, 노드가 되고 싶은 회사들 네. 혹은 큰 개인들, 그쵸. 고래들 이런 네. 분들한테는 뭐 보상으로 돌아가거나 XRP가 주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라고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물론 토큰의 이제 유무 여부가 네. 블록체인이냐 아니냐를 가리긴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 노드의 검증자로 참여했을 때에 주어지는 이 보상 네. 토큰이 있을 때 생태계 토큰 이코노미가 만들어진다 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리플은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좀 한 7개 정도의 노드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한 70개 국가에서 이 노드를 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가 예. 돌리고 있고. 연세대학교는 없어요? 연세대학교는 없어요.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하나 만들어야겠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예. 누구나 할 수 있고 원한다면은 누구나 이 노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다른 타입의 블록체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블록체인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검증해 갖고 참여해서 보상도 얻고 그게 뭐 이제 거래도 되고 그쵸. 일종의 가치 저장도 되고 뭐 이런 거지만 XRP는 그거 자체로 유틸리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코인의 가치의 유무와 상관없이 네. 그냥 그 자체가 코인이고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네. 커뮤니티가 뭐 제가 욕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왜 좋아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종교랑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종교다. 네. 이거 위험 발언 아닙니까? 이 되게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해놓고 되게 기도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이단 아니고 그냥 종교. 종교. 네네네. 종교.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종교도 비슷하게 종교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 신자들이 얼마만큼 믿는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어떤 그런 종교의 파워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블록체인 커뮤니티도 일단 이거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커뮤니티가 커야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도 받고 그 위에 개발자들도 와서 빌드를 하고 점점점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종교랑 똑같이 아무도 믿지 않는 종교 그걸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이런 커뮤니티도 아무도 커뮤니티에 아무도 없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고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커뮤니티 드리븐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모여서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확실히 그건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구하면은 이제 리플랩스 맞죠? 네. 리플랩스에서 또 그걸 또 나름대로 수렴을 해서 그쵸.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네. 물론 이제 지도자 같은 분이 있긴 해요 해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의견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변호사도 있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커뮤니티가 상당히 힘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커뮤니티가 커서 리플 XRP의 가치가 커지는 것이냐 이 코인 자체의 가치 이 네트워크가 원래 가치 있으니까
커뮤니티가 크게 모인 것이냐, 이게 닭이냐 아리먼저냐, 네. 뭐 그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이게 처음에는 어떤 기술적인 가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즈 케이스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 유즈 케이스를 바탕으로 점점 더 유저가 생기는 것이고, 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사이클이 생겨서 점점점 커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검증 단계는 이미 지났고, 검증 단계는 지났고, 커뮤니티가 이제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런 검증 기술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이 커뮤니티가 커졌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가 커짐으로 인해서 이 기술이 점점 더 이 따라오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사실 기술적으로 이더리움보다 이렇게 우월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이견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비트맥시들 달려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 굉장히 많은 시도들도 나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기술적인 이런 검증, 기술이 얼마만큼 정교하냐, 이 기술이 더 우월하면은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은 것이죠. 원래 주식시장에서도 기술이 압도적이어도 네. 정말 우주적인 천운이 없지 않는 한 그렇죠. 막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이러진 않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회사도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대중들을 더 설득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이 효용성에 대해서 사람들을 조금 더 설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네. 말씀 주신 중요한 단어, 이제 use case, 네. 어디다가 어떻게 쓸 거냐, 이제 그게 사실 현실에서 눈에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정말 단촐한 예를 들면은 뭐 비트코인 ATM이 있어서 뭘 뽑아서 그렇죠. 엘살바도르 가면은 편의점에 가 쓸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리플은 뭐 많이 이제 댓글에 많이 달립니다. 저희 네. 유튜브에 네네. 뭐가 많이 많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 대표가 생각하는 유스 케이스는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 블록체인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페이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먼트. 네. 이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이런 어떤 중앙화된 어떤 서버가 없더라도 예. 주체가 없더라도 가치가 이동할 수 있다는 이 역할이 가장 크고 하지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규제와 맞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화폐들이 나라에서, 특히 나라의 은행, 중앙은행에서 다들 단속한단 말이죠. 네. 그런 거에 반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초국경성으로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국가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사실 하기 힘든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런 XRP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고 수수료도 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어떤 효용성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서부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한 2,000불 정도를 스위프트로 네. 이제 신한은행으로 받았거든요. 네. 근데 한 20%가 사라졌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수수료인데 그렇죠. XRP는 뭐 비트코인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훨씬 빠르고 뭐 저렴하게 네.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 네. 머니 트랜스퍼에 확실히 쓰일 수 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저도 이제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법정 화폐로 그 해외에 있는 계좌에서 저희 한국 계좌로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없어요.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네.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런데 저희가 블록체인 뭐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을 쓰면은 한 뭐 길어봐야 한 5분이면은 전송이, 가치의 전송이 완결이 되는 거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지금 리플사가 개발한 이제 XRP 레저를 활용해서 이 초국경, 그러니까 크로스보드 페이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금융 시스템을 크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나왔던 소송이 이제 커뮤니티의 환호가 된 이유가 단순히 이제 그냥 이겨서가 아니고 네. 그거를 이겼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미국의 규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렇죠. 그런 국가 간 송금 절차에 있어서 이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네. 이런 확신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좀 나라별로 리플을 좀 도입해서 뭔가 해보겠다. 최근에 이제 뭐 비자가 뭐 USDC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뭐 그러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뭔가 회사랑 한다든지 네. 국가가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CBDC인데요. 네. 지금 리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40개의 나라와 이미 CBDC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국가 간 송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 망이 실제로 깔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고 집중하고 있는 게 RWA. RWA. 네, RWA. 이 Real World Asset이라는 것인데 이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품들 혹은 자산들을 토큰화를 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일종의 약간 STO 같은 느낌이 그쵸? 있는데. STO는 예. 이제 근데 증권인 네. 반면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산들. 자산으로. 자산을 토큰화를 시켜서 이제 사고 팔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금융에 가장 집중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서는 뭐 RWA, STO, 뭐 CBDC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리플 제가 이제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시장 그때부터 취재를 했는데 네. 좀 굉장히 좀 회사 자체가 네. 또 대표라든지 그 업계 자체가 집착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 두드려 맞았으면 금융 하다가 안 되면 사실 뭐 중간에 NFT를 한번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한번 돌았을 것 같거든요. 네.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끝까지 금융을 하겠다고 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대단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제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도 이 블록체인이 결국에 가장 크게 변화시킬 것은 이 금융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지금이야 사람들이 안정화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것을 왜 바꿔야 돼? 나 이미 편리하게 금융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걸 바꿀 필요가 없단 말이죠, 사실. 근데 조금 더 눈을 밖으로 돌렸을 때 좀 이런 금융 시스템을 잘 누리지 못하는 국가들 혹은 좀 이 본인의 법정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의 법정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등락하는 나라 짐바브웨 같은 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과연 이 법정 화폐의 시스템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이 믿을 만한가? 이것을 내가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금융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되게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참 신기한 게 비트코인 지지자들, 네. 비트코인, 비트맥시라고 불리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약간 리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계열에서 있는 이제는 좀 청소년이 된 네. 그런 친구 같고 이더리움 계열이라든지 무슨 뭐 앱을 만들어서 뭐 탑재를 한다 이런 쪽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리플 지지자들은 이렇게 금융 쪽으로 가서 거의 송금망의 프로토콜이 되는 거에 대해 찬성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스템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이 돈,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이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금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리플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